왕가위 감독은 이 카드 게임으로 운명 정하기를 좋아하는 운명론자에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왓챠에서 왕가위 감독의 리마스터링한 영화들이 쭉 나왔죠? 제가 이번에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양연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에 제가 화양연화가 아니고 이제 화양연화의 연결선상에 있는 2046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스토리만 보면 내로남불 스토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뻔하고 너무 뻔했고 사랑과 전쟁을 되게 고급스럽게 잘 포장한, 잘 다듬어 놓은 듯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로맨스가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제 주관이고 저는 그런데도 이 영화에서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재밌는 거는 이 영화가 왕가위 감독의 머릿속이다. 그리고 이게 왕가위 감독의 시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물론 이거는 제 아이디어. 왕가위 감독은 이 카드 게임으로 운명 정하기를 좋아하는 운명론자에다가 또 의미 부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주인공 차우가 호텔 룸에서 항상 빵을 훔쳐보고 관찰하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또 쓰는 소설에서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혹시 관음증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그냥 그렇다고요. 왜 모든 인간은 내재된 욕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 차우가 만난 여러 명의 여자들. 와, 너무 매력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상하게도 그 호텔 주인 딸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본어를 구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그 장면에서 발만 이렇게 보여주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발만 보여주는 씬인데도 희한하게 저는 거기서 그 오묘한 섹시함을 느꼈어요. 그냥 전화하는 모습, 뭐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 이런 일상적인 모습조차도 굉장히 영화에서 섹시하게 잘 담아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홍콩 그 특유의 색감까지 탁 들어가면서, 와,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섹시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왕가위 감독이 이 시대 때왜 붐을 일으켰는지 알겠다. 뭐 그런 생각? 제가 이 영화가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여자와 차오의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영화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뒤죽박죽 이렇게 막 넘나들거든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재밌어요. 그 왕가위 감독의 의도가 담겨 있어서 그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또그 안에서 과거에 많은 남성들에게 일단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방어기제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방어기제로 나오는데 그 방어기제가 나오는 여자의 모습.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관계를 쉽게 다루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모습,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 도박을 한다던가, 여자를 쫓는다던가, 뭐 이런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 사실 이런 모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담아낸 영화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붐을 일으킨 이 왕가위 감독의 영화가 저는 다시 보니까 과연 시대를 넘나들 만큼의 명작일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찬물을 끼얹었나요? 네, 오늘은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